여행 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인수입니다. 네, 오늘은 다시 또 하락하고 있고 또이 연결할 즈음 되니까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. 상승 종목 300개밖에 안 되고 코스피는 다시 2600선 테스트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장을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뭐 전체적인 상황 해외 요인에서 우리가 비롯되는데 어쨌든 지난주는 저점을 높이고 지금 목금 월 3일간 상승을 시현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밴드가 좀 좁아지는 것은 더 뻗으려고 하니까 해외 요인이 좀안 좋죠. 첫 번째는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빠지는데 스냅이라는 회사가 최근에서 뭐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데 그것도 영향을 줬고 이번 주 뭐가 있냐면은 미국하고 우리들 리듬을 좀 맞추려면 우리가 추종 조정을 좀 받고 갈것 같아요. 지금 수요일 날 이제 FOMC 의사로 공개가 있고 네,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에는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가 나와요. 가이던스라는 것은 전망치죠, 그죠? 전망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IT 기업이나 기술주들에 대해서 예,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 나오다. 지난달에 FOMC 의사록 전달 3월달 그 기록이 나오면서 예, 뭐 공격적 금리 인상 의지 때문에 빠졌었는데요. 이번에 FOMC 의사록이 나오는 수요일 저녁에 또 그런 변동성이 나오면 어떡할까? 경계감이 남아있는 거죠. 네, 그런 부분이 있고. 그 다음에 중국이 어느 정도 받침이 우리 시장은 변동성을 좀 주는데, 오늘은 중국도 좀 빠졌다가요. 지금 최근에 워낙 기조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 증시 실시간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, 한 1.1%에서 오후에 한 1.5%까지 중국도 최근에 뭐한 밴드상, 네, 상방을 열었는데, 차트만 두고 더 뻗냐 싶으면 또 한번 조정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외가 안 도와주면은 지수는, 네, 지금 월요일 또 단기 고점, 2박 3일 고점 다음에 오늘 화, 수, 좀 전에 이야기했던 수요일 저녁에 미국 이슈 확인하고 목, 요 전후가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건 예측이고, 단, 만일에 또 중국이 내일 또 밑에서 받아채버리면은 우리 시장도 그 비슷하게 가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예측은 안 되고, 이번 장이 지금 표방하는 거는 저점은 인식은 했는데, 우리가 단기 순이익 갭이 벌어는 치는데, 예, 연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해외인이 도와줘야 되는데, 해외가 좀 삐걱대는 이야기가 나오면은, 오늘 화수 우리가 먼저 선반영 조정을 좀 받지 않겠느냐? 네, 이렇게 보고 있고, 조정은 이번에 뭐 급등주라든지 강세형들, 차익 매도하고 현금 조율한 분들에게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, 예, 다만 이제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, 네,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시점이죠. 네,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, 네, 오늘 뭐 조금 움직이는 시세들이 많은데, 네, 어쨌든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제일 잘 나갔던 2차 전지주들은 대장주 역할을 했던 LNF가 좀 빠질 거예요. 아직 한뭐 11선 전후 이격 조정을 주면은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. 뭐, 저번에 아마 곶감에도 차익 매도한 분들이 다수일 거라 내 보고 있습니다. 양극은 거기나 전액이나 핵심주들 좀 빠지기 시작하죠. 네, 단기 고점 정도 나오고 소화는 할것 같다는 얘기는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보고 어제 강세가 나왔던 뭐 대표 주자들도 오늘 좀 빠집니다. 네, 저게 LG노텍, LG계열의 가장 지금 실적 전망치가 세죠. 이런 주가도 좀 뺐다갈 것 같고요. 가장 견조하게 갔던 기아차도 네, 시장이 안 도와주면 여기에서 반등 시도하다가 정말 안 빠지고 견조한 주가입니다. 다만 이 주가가 지금 20일보다는 저는 한 30일까지 보고 있습니다. 한 8만 원 초반부까지 제발 떨어져라. 그러면은 찬스라고 내가 판단합니다. 이런 것들은 에이스 업황들 대응주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도 안 빠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테슬라향 배터리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양산 체계 준비 이제 하반기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.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좀 빠져주면 좋을 것 같다. 이번에 대형주 제가 한세 종목 정도 조금 전에 언급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또 코스닥이 좀더 떨어지겠죠. 코스피 1.4, 코스닥은 네, 1.8까지 좀 확대가 되는데 이번 조정이 만일에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이 뭐 예정대로 선물대로 좀뺄 가능성은 높은데 빠졌을 때 지난주 저점을 테스트 아마 할 거냐. 지난주에 후반에 목요일 만났던 저점이 얼마죠? 849.59라인 코스닥. 네, 코스피는 지금 지난주 목요일 만났던 해외 요인 때문에 한 빠졌다 가는 날 2,568.89까지
20대 라인이죠, 그죠? 여기까지 빼느냐, 요 위에서 저점을 만들 거냐, 요거 내일 테스트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조정은, 최소 화수 정도까지는 주고, 길면은 목요일 아침이다. 현재까지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오늘도 이제 한 5분의 1 정도, 이제 5분의 4는 조정이에요. 이 와중에도 지금 플러스 나는데, 이번 주만큼은 테마가 지배하겠죠. 장이 약하니까 테마, 아주 정책 테마. 그런데 참고로 새로운 정부의 정책 테마 관련주들은 딱 부상하면은, 예, 한번 고가 매도 줘야 되는데, 다시 간다 보고 막 덤비면 이렇게 돼버립니다. 지금 아침에 메타버스 급등하고 좋았죠. 게임하고. 창하고 올라가다가 오후에 마이너스 나버리죠. 낙폭 가대주 성격 거래 터지는 것들은 아직은 당기면의 성격입니다. 제약바이오든 메타든 게임이든 지금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뭐 좋은 재료 너무 움직이려고 하는데 낙폭 가대주 성격의 종목은 움직이면은 또 한 2박 3일 정도 움직여버리면은 단기 매물이 나요. 기관 투자들도 최근에 그렇게 거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세요.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게임, 로봇 산업 전망이 뭐 향후에 15%에서 매년 20% 성장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로봇주 쪽으로도 테마가 불었죠. 네, 테마가 불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1, 2, 3까지 나오는 게 이런 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. 덤비는 게 아니고. 테마 보고 막 덤비는 분들인데 이거는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. 네, 그 다음에, 지금 업종으로 보면은, 네, 해운주 어제도 말씀드렸고, 뭐, HMM은 그동안 쭉 뭐, 언급드린 섹터인데, 오늘은 제가 매도 타이밍이에요, 그것도요. 지금 뭐 중국 이야기, 그 다음에 상해 컨테이너 지수도 돌아섰죠? 네, 이렇게 1, 2, 3, 4까지 나왔죠. SM 상승 측에서 이거 현물을 한 2% 정도 장내 매집했다는 이야기 나왔어요. 나왔죠? 네, 업황 중에서 최고 업황 중에 하나인데, 이렇게 뻗은 주가들은 쉬어갑니다. 2차전지 소재도 쉬는 판이거든요. 그죠? 네, 보고. 로봇이 15%, 20% 성장이라면 2차전지 양극재, 음극재는 연간 40에서 50% 성장합니다. 전망치가 그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. 네,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는 테마와 이슈들이고, 어제 원숭이 투창 관련주들이 붙다가 좀 밀었는데, 네, 그 중에서 지금 뭐, 자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파미셀만큼 오늘 개별적으로 좀 더 가고 싶어 하는 모양 같고요. 네, 오늘 뭐 또 테마도 부는데, 장이 약할 때는 테마가 불어요. 이제 뭐 인플레이션 테마 있는 거는 함부로 갖다 봐야 돼요. 대신에 지금, 오늘 여름, 올여름 상당히 무덥겠죠. 네, 여름 테마가 오늘 좀 실은 불었습니다. 예, 네, 뭐 위니아라든지, 예, 아니면 뭐 파세포라든지 이런 주가들이 오늘 약세장을 틈타가지고 순환 상승했고 다수는 지금 빠집니다. 반도체, 자동차, 뭐 산업 경기, IT들, 네, 오늘 전체적으로 장 변동성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, 예, 이번 주 나올 미국 변수를 선제 조정으로 지금 반영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 약간 좀 쉬어가는 이런 짧은 조정 내일이나 혹은 모레 정도까지 나타날 것이다, 짧게 끝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. 그리고 종목별로도 전략을 세워주셨어요. 시장이 좀 조정받을 때는 테마가 좀 기승을 부릴 것이지만은 이때를 또 기회로 활용할 만한 종목군들 얘기 좀 더 이어서 투자 전략으로 알려주시죠. 예, 뭐 조정이면 짧을 거냐 아니면 늘어질 거냐 이거는 제가 단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다만 지금 5월 하순에서 6월로 가는 장은, 예, 또 변동성을 일으키고, 나스닥을 뭐 11,000포인트 초반 지난주 금요일 만기를 한번 틀었는데, 한번 일시적으로 위험한데 저 라인을 안 내주고 또 돌려 세우든지 꼭 확인하자고요. 어쨌든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조금 가이던스 하나 안 좋게 나왔다고 선물 위청거린다. 이건 아직까지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나 봐야 돼요. 네, 이거 저번 거 드려야 될 것 같고, 조금 전에 제가 빠졌는데, 최근에 제가 제약주 이야기하면서 3,000단 제약을 단골로 이야기 드렸죠. 이렇게 뭐 4만원 밑에서 38,000, 45,000원까지 왔잖아요. 수익 많이 나셨죠? 이런 건 챙기라는 거예요. 지금 뭐 호재거리가 있는데 호재 너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. 제약은. 근데 여기 욕심 안 내면 되는 거예요. 네, 이렇게 제가 언급드린 것들, 터진 것들은 챙겨가면서 당분간은 기관들도 주관 단위로 단기 매매하고 하고 있더라, 쟤들. 일단 여러분들도 그게 맞추세요. 근데 장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은 이제 그런 그것보다는 이제 대응이 좀 여유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라 봐야 되겠고, 예, 어쨌든 지수 조정이 이번 주도 지금 제가 FOMC 의사로 가고 조금 전에 그 엔비디아 이슈가 그 때문에 먼저 반영한다 생각하시고 조정을 한 번 더 주면은 또 검증된 하단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난번 말에 뭐 850 바로 밑에서, 네, 코스피도 지금 뭐 겁을 주고 이러는데 중국도 지금 풀잖아요, 그죠?
그럼 또 뭐 2600을 좀 하야하면은 어딜 가보는데 제일 좋은 트렌드는 지난주 만든 저점 위에서 감아버려야 돼요. 저점이 높아지면은 제가 트렌드가 만들어진다 했죠. 박스권 상단이 자꾸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지금, 만약에 현금 조절을 좀 하셨다면은 수목, 수요일 심화되면 수요일부터 준비해야 됩니다. 네, 에이서들은 수목 코스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, 네, 조금 전에 뭐, 대표적 몇몇 언급했고, 네, 2차 전지 핵심 소재 제가 언급드렸죠. 그 다음에 핵심 IT들도 여전히 잘 봐야 돼요. 한번 챙겼는데, 다시 자빠지더라. 그러면은 기회로 보십시오. 이것도 언급드리고 급등했었죠, 어제. 네,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위축은 되는데, 장은, 예, 하락의 내성이 길러질 때가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요. 약, 뭐, 소위 말해가지고, 뭐, 기술주들의 변수,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, 예,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좀 일시적으로 냉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틀 이상 냉각될 때 그때를 기회로 보시고, 보유한 분들은 바닥에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또 빠져서 속상하다 이런 분들은 기다려야 돼요. 제가, 지난주 말씀드렸는데, 장은 일단은 7월까지는 박스권이다. 금리를, 예, 6월, 7월 다 올려버리고 나면은 이제 방향이 나오는 거고, 그 전까지는 등락인데, 박스권에 수익률 게임이 안 벌어지냐. 분명히 벌어진다는 거 시세가 보여줬죠. 지난주 말, 이번 주 초 언급드린 시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일단은 핵심 시세들, IT 섹터들, 이런 것들 안에서 에이스 업황들은 뭐 저점에서 매수할, 저도 실전에 준비한 거 매수 준비할 겁니다. 내일부터. 네,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, 지수가 버벅거리고 못 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뭐 테마와 이슈가 가는데, 조금 조심할 거는 정책적 이슈, 신정부 정책 이슈 나와가지고 단기 강세 나오는 것들은 네, 적당하게 나와야지 거기서 오래 머물면은 오히려 로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선택과 집중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.